야, 동아. 그냥 너 말해봐. 너 어디 탐방 어디 갈까, 형이? 너 계속 탐방 가자고 하니까 요즘에 좀 네가 보고 싶은 그 탐방 그 있나 보네. 어딘데? 만 봅시다. 나이오미? 죄송합니다. 오늘도 살이 사역 방송했는데. 야, 말투가 학궁인데? 잘 끝까지 보고 주신대요. 이쁘다. 서예지 닮았다. 서예지 어렸을 때 느낌인데? 아니, 룰렛 돌리지 마세요. 끝났어요. 끝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 야, 저 룰렛 뭐냐? 나도 해야겠다. 나도 룰렛 적어, 룰렛. 아니야, 내가 나중에 있잖아. 노래 나도 하나 불러줄게. 아, 진짜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에헤이, 저도 신입입니다. 아, 그래, 친구 하면 좋을 것 같아. 몇 살이신데요? 저 27살이요. 아, 진짜요? 아, 동생이구나. 동생? 아니요. 진짜? 난 28살. 오, 왕동환. 키 170이라고? 진짜? 이쁘면 어느새 안녕. 네, 저 170이에요. 오? 야, 나보다 6cm 작네, 그래도. 야, 이분은 실제로 보면 연예인 불쌍하겠다. 저랑 노래 대결 하실래요? 아, 진짜요? 노래 대결이요? 네. 내가 질 것 같은데. 저도 못해요. 500개 빵. 어때요? 헐. 어? 자신 있다고? 투표요? 아니에요. 이노님은 팬이 많잖아요. 엥? 저 여기 다 무수들밖에 나영님 더 유리해요. 진짜요? 먼저 불러주세요. 자신 있는 거. 뭐 불러주지? 이노님은 뭐 듣고 싶어요? 아무거나 불러줄게. 진짜 우리 잘하시나 본데? 오케이거든요. 다 잘해요. 다시. 아무거나 해주세요. 제일 잘하시는 거 주세요. 제일 잘하는 거? 발라드가 좋아요? 댄스 노래가 좋아요? 발라드요. 둘 중에 하나. 발라드요? 네. 슬픈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거 하자. 아아 네가 없는 거리에는 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은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내 그리는 내 부르는 내 하루는 정빈 그리워 그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내가 말했지, 줄어든다고. 하지, 2절 할 거예요. 아니, 하지 마. 마이크 이미 들었어. 1절만 해, 1절만. 아니. 따라서 난 니가 느낌에 보면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괜찮아. 이윤아. 아니, 노래까지 잘했으면 사기 캐릭터였어, 인정 여러분들. 인간미네. 인간미네, 인간미. 미러전 갈게요. 500개 빵이니까 그래도 신중하게 해야지, 맞지, 여러분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일이 없어서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우는 나주 추억이 투표할 거 있나요, 여러분들?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은 뭐 1번 저, 2번 나영님 할까요? 투표로 갈까요? 확실하게 진짜 신중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3, 2, 1. 결과는 노둥이 2호. 야, 너 닉네임 바꿔. 노둥이 2호? 하고 있네. 앤디 라이온킹? 바꿔라. 앤디 또, 와, 김인호 엉덩이 개! 나 노래 불러가지고 상관없어. 열혈 팬? 우와! 아, 이노님 고마워요. 열혈 소원권 있나요? 기적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니까. 리매치 가능한가요? 이번엔 합방권 걸고. 리매치 안 할래. 뭐? 나 연혁이야.
돼지고기 김치찌개 시켰어요. 한식이 너무 땡겨서 어제 햄버거를 먹었더니 오늘 좀 매콤한 게 땡겨가지고 물 좀 넣고 끓여야겠는데? 국물이 여기 적어 이거. 그냥 먹으면 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라면 샤리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다 부셔졌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의 메뉴는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현미밥 계란 오라이 탕수만두 그다음 면사리를 좀 넣어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냐고요? 가격은 이게 조금 있어요. 이게 9,000원 9,000원 1,000원 5,000원 해가지고 총 만 몇천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면사리부터 건져서 탕수만두 1도 안 싱거운데? 두부가 왜 줄어? 난 솔직히 말해서 두부만한 천혜 음식이 어떤 생각하는데? 얼마나 맛있어 두부 맞지? 두부는 전도 만들 수 있지, 찌개 넣을 수 있지, 뭐 두부 조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두부는 그냥 생두부는 간장 찍어도 맛있어.